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에 대해 임원 결격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에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 결과 두 사람은 대주주 적격성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존 주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지만 구조적 문제들을 이유로 추가 3개월 연장 신청을 하면서 지난 4월 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가 제출됐습니다.